먹고 어떡해? 윤주야. 놀래긴? 그렇게 반가워? 부산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이야. 어제 오늘 백화점 네 군데 돌았더니 발이 쪼개질 것 같아. 피곤하면 집에서 쉬지 그랬어. 보고 싶어서. 다음 주부턴 대구, 광주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. 정신없이 바쁠 거야. 오빠만큼은 아니겠지만. 내 전화 못 받을 정도로 바빴던 거야? 미안. 윤주야. 상이 만났어. 평생 나 안 볼 것처럼 피해 다니더니 제 발로 찾아온 거 있지? 나쁜 자식. 3년 내내 미워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믿고 반갑고. 하여튼 괘씸의 현상이 미워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. 왜 그래? 피나잖아. 괜찮아? 어, 많이 안 뵀어. 유리를 밟은 것 같은데 응급 처치할 것 좀 주세요. 전혀. 윤주야! 오윤주! 내게 다시 돌아오는 길. 어디 있는 거야? 가만히 있으랬잖아. 왜 가만 안 있고 사람 걱정시켜? 안 보이니까 찾네. 그렇게 찾을 거면서. 윤주야. 우리 다시 시작해. 우리 진짜로 헤어진 거 아니잖아. 이젠 상의도 괜찮을 거야. 앉아. 약 바르게. 오빠. 다쳤잖아!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건! 아니, 내가 점심때 문자를 보냈으면 퇴근할 땐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? 퇴근하고 뭐해요? 이런 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? 예의 바른 척은 혼자 다 하면서. 나 퇴근했는... 아니다, 아니다. 가자. 내 얼굴을